근데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 가면 갈수록 이분들은 재물도 불어나 문서도 불어나 자손도 다 잘 돼. 가다가 솔직히 말해서 내 자손들이 잘못되면 어떡해. 자손들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닌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뱀띠 분들 중에서 이제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복을 좀 지니고 태어난 우리 뱀띠는 몇 월생이 있을지 알아볼 건데요. 우선 우리 뱀띠 분들은 선생님 좀 다른 띠에 비해서 좀 어떤 장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지혜롭다. 지혜롭다. 잔머리가 잘 돈다. 인정이 많다. 아, 인정이 또 많아요. 많아. 차가운 것 같으면서도 되게 따뜻하십니다. 다 퍼주고 베풀고 살아. 뭔가 뱀이라는 동물을 생각하니까 괜히 뭔가 차갑고 냉정하고 그럴 줄만 알았는데 속은 따뜻해. 속은 되게 따뜻하신 분이에요. 약간 좀 내 사람이다 생각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또 잘하지. 그리고 불의를 보면은 못 참아.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내차게 보이는 사람들도 안에 마음이 따뜻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배고픈 사람 밥 주고 헐벗은 사람은 옷 주고 내가 없어도 베풀 줄 아는 분들이 많아. 희생정신이 좀 많이 있으시네요. 많이 있어. 좋네요. 그럼 뱀띠분들은 선생님 우리 월생으로 봤을 때 몇 월생분들이 그래도 좀 복을 좀 지니고 태어나신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건가요? 자, 2월생 11월생, 12월생 2월생, 11월생, 12월생 말씀하셨는데 우리 2월생분들은 그러면 어떤 복을 지니고 태어났길래 뽑아오신 건지. 이분들은 일복. 일복. 이분들은 여자들을 보면 징글징글한 일복도 많아. 근데 일복도 복이야, 일 중에. 이분들 직성 여자분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뱀띠 남자분들은 좀 보리몽통이야. 솔직히 2월생 분들도 뱀띠 분들은 좀 시원찮아. 여자분들이 강해. 그래서 일을 해도 내가 덕이 없으면 복이 아니지. 재물복이며 명예복이며 갖고 태어난 사주를 얘기를 하라는데 그래 안 그래? 그쵸. 내가 복이 없으면은 그건 복이 아닌 거야. 초년 고생한다고 중년 말년까지 고생하지 않아. 초년에 작살나게 고생을 해도 중년으로 가면서 말년으로 가면서 그 복이 쌓여야 좋은 거거든. 부모 덕 많다고 내 복은 아니야. 뱀띠 분들이 2월생 분들이 모든 일을 다 내가 앞장서서 해야 돼. 마음이 무겁고 어깨가 무겁고 해놓으면 이쪽 해놓으면 저쪽 해야 되고 저쪽 해놓으면 저쪽도 도와줘야 되고 내가 쥐고 있는 거를 다 풀어. 100% 초년에는. 근데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 가면 갈수록 이분들은 재물도 불어나 문서도 불어나 자손도 다 잘 돼. 가다가 솔직히 말해서 내 자손들이 잘못되면 어떡해. 자손들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뱀띠 2월생분들 남자들은 제로야. 솔직히 말씀드려. 남자분들이 봐도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 뭐 할 신령들이 네. 말씀하시는 거니까. 여자분들은 가장 아닌 가장. 다 기둥 아닌 기둥이 되어서 발버둥을 치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보이시거든. 근데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흔들리진 않아. 내가 꺾었으면 꺾었지. 절대 흔들림 없고 직성이 이거를 하는 물을 팔려면 직성대로 파고 들어가. 그 직성이 있어. 근데 성공을 한다. 성공을 해. 내가 육신 망가지기 전에 정신 망가지기 전에 중년으로 가면서 말년으로 가면서 부자가 되고 장자가 되면 좋지. 그거 보고 자손들 성장 잘 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런 기운들이 충분히 있는 분들이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본인이 계속 이런 걸 다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분들이라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우리 11월생 분들 이분들은 좀 어떤 복을 지니고 태어난 분들이 좀 많은 거예요 선생님?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내찬 면이 있어. 그건 단점이야. 냉정한 면이 있어. 아니다 싶으면 막 잃어버린 직성이 있거든. 근데 희한한 이분들은 귀인 떡이 많아. 사람의 떡. 그것도 내복이거든. 사람이 누구 예를 들어서 남들은 인덕 없어갖고 징글징글하다 하는데 이런 분들은 누가 나하고 동업을 하자. 어디다 투자를 하자. 어디다 문서를 잡자.
근데 그러면은 그 사람의 덕으로 이 사람이 재물을 줘. 얼마나 좋은 복이야. 그렇죠. 어? 남들은 그냥 인복 없다고 더럽게 인복 없다고 그랬었는데 어? 이런 덕이 있어. 어? 부모도 마찬가지. 초년에는 예를 들어서 자기 당신 거 내가 뺏어왔지만 말년으로 가면 이게 중년 말년으로 가면서는 한 가지를 주면은 그게 두 가지가 돼서 나한테 들어오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보이거든. 그것도 내 복이지. 어, 그렇죠. 응? 그리고 자손들이 명예를 줘. 그게 덕이지. 한 가정 꾸려서 자손들이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아주는 것 같이 큰 복이 어디 있어? 맞습니다. 응? 명예 지고 재물 지고 그런 복들이 있는 분들이야. 그럼 12월생들은요? 12월생 분들 이분들이 초년에는 좀 고생을 좀 많이 하는 걸로 보는데 딱 막히네. 아 그래 초년에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부모덕이 없이 태어났나 보네. 부모덕이 있다고 해서 재물만 부모덕은 아니거든. 그럼요. 근데 가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모가 계셨어도 재물의 공덕은 있어. 재물의 덕은 있어. 부모에 대해 한 부모로 못 살고 예를 들어서 이별 부모가 이별 안 되든지 이혼을 안 되든지 그런 서름이 가슴에 팍 가서 꽂히네. 그거는 복이라는 게 지금 봤을 땐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러잖아. 부자 장자가 다 복인 줄 알아. 그쵸, 그게 아니죠. 어? 아니지. 재물은 있어. 한 부모가 됐든 한 분이 사별을 했든 이별을 했든 재물덕은 있는데 부모덕에서 조금 부족함이 있어. 외부모가 됐든 떨어져 살아야 됐든 아니면 유학을 가서 혼자 살아야 됐든 이런 분들이야. 그래서 어려서는 좀 외로워. 외로움을 느껴. 돈으로는 내가 쓸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어리니까 어디다 쓰겠어. 공부하는 데밖에. 그쵸. 응? 성장해가면서도 그런 재물덕은 있어. 근데 마음 붙일 곳. 내가 기댈 곳. 그런 복은 좀 부족해. 아, 그럼 이분들도 약간 좀 오히려 내가 좀 많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복이네요. 우리 벤티 분들을 쭉 둘러보니까 우리 벤티 분들은 공통점이 다 하나같이 다 내가 읽어 나가야 된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그게 많아. 그리고 또 하나같이 남자분들은 좀 별로야. 여자분들이 이렇게 보여. 아 여자분들. 그럼 우리 벤티 분들 선생님 앞으로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이분들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될까요? 너무 베풀고 살았으니까 이제 나이 먹어 갈수록 나도 좀 본인도 좀 생각을 해. 너무 베풀지만 말고 본인도 좀 써보기도 하고 먹어보기도 하고 이분들은 조금 금전이 있으면 남한테 풀려고 하는 계산부터 때려. 본인한테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건강들 많이 챙기시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